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은 우량주 대 개별주 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볼 텐데요. 부제목으로는 주식 이대로는 안 된다. 공부하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은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고요. 제가 최근에 우량주와 개별주에 대한 내용들 제가 방송을 좀 했었거든요. 자, 요즘 같이 흔들리는 장세에서 과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다시피 자, 왼쪽에는 두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은 삼성전자, 한 종목은 카카오, 우량주군이죠. 코스피 거의 대표 종목이고요. 코스닥의 또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카카오. 자, 오른쪽에는 개별주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은 그냥 방송을 위한 그런 내용이지 어떠한 뭐 폄하 발언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님을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보시면, 자, 오른쪽에 두 종목은 XM, NSN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제 지인들이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알게 된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코스피입니다. 오늘 상당히 고점에 갔다가 밀렸다가 땡겼다가 상당히 오늘 등락이 좀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일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가는 척 하다가 밀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요. 그래, 한 번에 잘안 죽는다. 좀 틀어낼 조짐을 지금 요즘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차별화가 극심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신고가 또 갔잖아요, 그죠? 240만 원입니다, 그죠? 자, 다른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보면 주도주와 차별화, 그리고 순환매에 대해서 강의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은, 주식 기초 강의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한 내용들을 주된 이야기로 오늘 좀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량주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한 바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쭉 보십시오. 대략 쭉 봐도, 여기 IT군에 몇 종목 빼고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시죠? 자, 삼성전자 하나 딱 땡겨놓고 나머지 그냥 뭐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조선도 3%대, 그리고 반도체, 건설도 3%대 하락, 철강도 약보합, 자동차 1%대 하락, 증권 그냥 보합. 이거 보시면 빨간 게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차별화거든요. 주도주와 차별화입니다. 삼성전자 하나 땡겨놓고 나머지 다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방송에 몇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혼자 신고가 가고 왜다 죽였지? 자, 강하게 가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뭐한 이틀도 좀 사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나 기관이 폭탄 던지고 있습니다. 6,600억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주로 외국인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관이 초치면 갈 수가 없어요. 자, 개인 외국인 산 물량만큼 기관이 다 던졌어요.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지 않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은 해보지 않았으나 아마 펀드라든지 환매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산게 없어요. 거의 매도입니다. 기관은 뭐 자기가 사고 싶다고 사고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라 펀드에서 환매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지는 고점 부위에서 엄청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보십시오. 기관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외국인도 던졌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장대 음봉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요일 날 그랬죠. 오늘도 가는 척 해놓고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일요일 방송이 있으니까 돌려보십시오. 방송 날짜 검색하시면 나오고 종목 상단 및 시황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생 초보 탈출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쭉쭉 잘 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지 아니면 고점대에서 흔들리는 조짐을 상당히 보이고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했는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내가 맞췄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 좀안 되시고 시장 접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최근에 지인들한테, 원래 다른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친척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또 종목 상담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종목이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투자는 다시 한번 자기가 판단하에 책임지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고지드리면서 말씀드리죠. 자, 우량주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나 날려놓고 다른 종목 다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 다 가려면 이게 이렇게 음봉으로 올랐다가 음봉으로 밀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신고가 빵빵 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는 분 얼마나 되실까요? 자, 이렇게 내 개별적인 종목도 흐름을 알아야 되지만 큰 흐름에 코스피나 코스닥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외국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큰 수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어하는 종목의 업종군의 전망이 어떻는가 그 다음에 내 종목을 차근차근 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패가 적거든요. 자, 제가 누누이 우량주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량주는 어떻습니까? 우량주는 튼튼하게 그래도 가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보십시오. 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11만원 저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눌리면 한 9만 5천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9만 5천원 정도 다시 한번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목표치도 나왔고 이러한 종목들 하루에 한번 정도 내지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체크해도 큰 무리 없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가? 제가 참 친구한테 전화를 못 하겠어요. 친구가 이 종목을 꼭대기에서 5,510원에 샀다 그랬거든요. 이날 샀어요, 이날. 이날. 아, 잠깐만요. 이날 샀다고 합니다, 이날. 그러면서 5,510원에 샀는데 어떻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꼭대기다. 월요일 날 파란 거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래요? 파란 거 떨어졌습니다. 팔았을까요? 내가 전화 안 해봤거든요.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볼까요? 아이고야, 참. 4,100원까지 빠졌어요. 이틀 만에 1,500원 빠졌어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5,500원에 1,500원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계산되시죠? 그죠? 한30% 빠졌지 않습니까? 30% 조금 안 빠졌죠? 물론, 다행히, 이 권역은 60일선에 지지를 받긴 했으나, 자, 이렇게 흔들림 크고,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는데, 오늘 만약에 안 던졌으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코스닥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뭐, 장사했습니까? 이 종목이? 코스닥 전체 흔들리면요? 멘붕 아닙니까? 이틀 만에 30%. 이 밑에는 우리 친척이 산 겁니다. 모이지만. 자,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날, 만 원대에 샀어요. 모이로. 왜 샀는데? 그냥 뉴스에서 좋아 보였어요. 이거 작전주 느낌도 나고, 한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극은 100%고 투자 주의 막 뜨는데 이거 왜 샀지? 그리고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갔으면 7,000원 올랐는데 230%는 올랐는데 그냥 모의로 한번 해보려고요. 작전주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작전전주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전 세력이 뭐 자기한테 전화해준 것도 아닐 거고, 그죠? 뭐 2만 원 간에 3만 원 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 듣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자기가 이 종목이 이 친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갈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가격대가 적정 가격대인지 아니면 좀 비싼 가격대인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전에는 접근하면 손실날 확률이 높으니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날 다음날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제가 7,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7,000원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평선 두개 받쳐놨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봐야 되긴 하지만 이거 잘 깨긴 쉽지 않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틀 오르거든요. 자, 그러나 내릴 때는 거래 엄청 터지고 반등 줄때 거래 별로 없죠. 이거 내일이라도 쇼크 올때빵 빠지면 7천원 깨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맞으면 또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대충 이렇게 뭐 겐돌 맞췄을 수도 있겠지만, 우연히 맞췄을 수도 있겠지만, 흐름이란 게 그렇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이런 부위나 최소한 이런 부위, 이런 부위에서 가도 따라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30% 넘게 주고 샀더니 바로 토해내지 않습니까? 상승분 바로 토해냈거든요. 자, 여기서 수익권에 있던 사람들은 토해내서라도 다행이지만 우리 친구는 어떡합니까? 여기서 꼭대기 샀는데 이틀 만에 30% 박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 친척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틀 만에 그냥 30%씩 박살나잖아요. 여러분, 개별주는 아주 오랜 동안 매매 경험이 있고, 빨리빨리 주가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분 아니면 접근하시면 상당히 손실 볼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인이나, 그 다음에, 오랫동안 주가를 쳐다볼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식 연습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량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한번더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정적으로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포인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자, 삼성전자의 타이밍은 130만 때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 단기 이동 평균선들 다 돌파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 상단 돌파하는 이런 시점. 자, 이런 시점에서 사서 중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자, 20일 깨면 던지고, 자, 여기 보면 20일 깼죠? 이렇게 던지고, 또 언제 사는가 하면 또 아까하고 똑같이 접근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박스권 돌파했고, 자, 이평선 깔아놓은 이 시점에서 또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쭉 가면, 자, 목표치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또살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수 있는데, 제가 다이 삼성전자는 분석해 놓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다 말씀해 놨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해야지. 지금도 삼성전자 240만 원 가긴 갔는데 좀 불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목표치가 이게 도달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사놓지 않았으면 이렇게 한 200만 원대 미리 사놓고 이렇게 쭉 한번 버텨보는 분 아니면 230만 이런 부위에서 사셨던 분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카카오도 제가 3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벗겨냈다. 그래서 접근해 볼 필요 있다. 8만 6천 원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추천주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부위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86,2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자, 여기. 자,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자, 모든 이평선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자, 이제 상승하려는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3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돌려낸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201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 16, 17, 3년 동안 완벽한 3년은 아니지만 2년 반 정도의 하락 추세를 돌려냈다는 것은 그 추세가 한번 이렇게 돌려내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횡보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 다시 하락 추세로 외지간하면 전환 잘안 합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추세 이렇게 자꾸 높여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박스 안에서 채널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거 돌파했죠? 여기가 이제 지지되는 겁니다. 제가 목표치를 어떻게 산정해 드렸는가 하면 이런 부분도 딱 보면 한눈에 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9만 원대에서 한번 스톱하면서 갈 거고 9만 5천 원대 한번 스톱하고 갈 것이고 10만 원대 스톱하고 11만 원대 스톱할 거다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여기 9만 원대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깨졌던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을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9만 5천 원 있죠. 여기도 보면 고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10만 원대, 11만 원대. 자, 이렇게 옆으로 쭉 가보시면 이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는 다 이렇게 한번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 저항을 받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주식 생초보 탈출기 보시면 카카오 분석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잘 맞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많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이 아직까지 완벽한 조정대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익률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자, 잠깐만요. 자, 여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여기 부위 자, 아주 중요한데 깨지죠? 2300으로 바로 갑니다. 그거 깨지죠? 2250으로 갑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숫자 좀잘 보이게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이제 좀잘 보이시죠? 자, 여기 위에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볼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상승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쫙 가잖아요. 조정은 이렇게 비리비리 하지 않습니까? 또 상승 팍 하잖아요. 비리비리 하다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팍 갑니까? 비리비리 합니까?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로 세게 상단 돌파하면 좋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일단 조심하자 이거죠. 조심. 자, 기관이 막 던지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도 뭐 던졌다 샀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개인은 그 밑에 팔고 있다가 이제 거의 꼭대기 지점 비슷한 데서 막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조정을 좀 받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상승하면 뭐 종목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고요. 아,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을 좀 가지자 이거죠. 한번 툭 깨지죠. 정신 못 차립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벌었던 거 제대로 못 챙겨내면 다 토해냅니다. 코스닥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 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도 앉아 막 흔들흔들 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빨간 거로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뭐 푸른 게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대 음봉 내일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거죠. 거래도 평소보다 섰고요. 자, 이 개별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두 종목 뭡니까? 코스닥이잖아요.
뭡니까? 고스닥이잖아요. 내일이라도 팍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두 개?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종목들은 코스닥 오늘 좀 흔들림에 2%면 좀 많이 빠진 축에도 속하지만 오른 거 한번 보십시오. 오른 거. 단기적으로 7만 원대에서 11만 원이면 4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50% 넘게 올란 거예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들어갔다 해도 8만 6천 원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들어갔다 해도 2만 4천 원 정도. 그럼 4천 원뭐 짜투리 뗀다 해도 2만 원 올랐으면 얼마 올랐습니까? 8만 원에 2만 원. 2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늘 같은 날 완전 매도하는 거겠죠? 여기서 사가지고 왜냐면 20일도 안 깨고 그냥 쭉 갔거든요. 제가 이렇게 축축 툭툭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간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슈팅 한번 주고 확 밀릴 때 이제 던져야죠. 이제 오늘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5,000원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 조정 받고 나면 나는 차익 실현했던 거 가만 들고 있다가 아니면 다른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포인트 나는 종목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 팔고 해먹고 95,000원에서 반등 조짐 넣으면 반등 조짐이라는 것은 양봉이 서거나 하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그때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커브 그리면서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치. 단기간에 한 5, 6% 또 먹으면 되잖아요. 5, 6%가 작습니까? 이틀만 30%씩 깨지는데? 여러분들, 목표 수익을 진짜 낮춰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뭐, 10% 우습게 생각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정말 큰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오늘 제가 그래,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또, 종목, 상담할 때 저한테 질문을 남겨뒀었는데 제가 제대로 못 봐서 질문을 답을 못한 종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죠. 그분이 혹시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그분은 언제 샀다고 그랬는가 하면요. 23,000원에 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보면 좀 안타깝죠. 자, 이 차트를 딱 보시니까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혹시 들리시면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오를 것 같다 1번, 내릴 것 같다 2번. 자, 이 종목은 내릴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이미 내렸고요. 그분이 질문하신 가격보다 훨씬 내렸고요.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든 이평선 다 깨는 장대 음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우상향하는 종목 사라 했거든요. 이거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이죠. 우상향이란 거는 자, 두산중공업의 상황에 보면 그나마 이게 우상향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가는 이 상황이 그나마 우상향이지. 이럴 때 주식을 이런 데서 사고 팔고 해야 수익이 나지. 반대로 이렇게 꺾이고 나면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트렌드를 그리면서 내려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자, 여기 탄탄히 받치려고 노력했죠. 그죠? 자,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추세를 지지저항하면 꺼볼 수 있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추세선은 이렇게 껐습니다. 추세선 왜 이렇게 껐는지는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니까 주식 기초 강의 유튜브에 오시면 닥터 KTV 검색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추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눈으로 딱 보기에도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 전환된 겁니다. 자, 여기가 깨짐으로 해서 추세가 이제 꺾인 거거든요. 저 이게 깨지고 나니까 이리 올라가도 이게 저항,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고 밀리지 않습니까? 다시 반등해도 여기 또 밀리고. 자, 중요한 라인이 여기 보면 23,000원대였습니다. 근데 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막 지지했잖아요. 엄청나게 안 깨지려고 지지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한번 툭 깨고 다시 반등했는데 여기 이평선 근처에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 못하고 크게 밀렸어요. 장대 음봉에 큰 거래량, 여기 앞에 거래량처럼. 그럼 이거 잠깐 오늘 수도 밴거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이라도 끊었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음봉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자, 가봤자 여기 위에거든요. 본인 수익권으로 돌리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간적으로요. 이거 추세 여기 위에 24,000 위에 돌파하고도 이 위에 얼마나 지금 저항이 많기 때문에 참 힘든 종목을 가격을 좀안 좋게 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반등 나오면 매도하셔라. 이게 제 의견이고 21,000원 이거 깨면 무조건 손절하셔라.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아침에 질문하셨던 분 나중에 돌려보기 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 제가 이러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 주식의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 그리고 고점인지 아닌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이 안 들고 그냥 주위에서 뭐 얼마 간다더라 이렇게 해서 주식 매매를 하시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확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막 사시잖아요, 이런 데서. 이게 지금 죽으러 가는 신호탄인데 이평선 다 모여 있죠? 이게 이평선이 모이면 확산되려 그러거든요. 자, 이거 밑으로 쭉쭉 빠져야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상으로 봐도 빠질 게 한참 보여요. 이제 시작하거든요. 추세선 상단에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지는 그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장대 음봉의 거래량 완전 엄청 터졌잖아요. 최고 거래량 아닙니까? 거의. 반등 나오면 손절하셔라. 그리고 밑으로 깨도 손절하셔라. 손절 안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제가 생각해도 톤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주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준비 안 하시고 너무 주식 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너무 공부 안 하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량주 여러분들 욕심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량주가 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한몇 개월에 한10% 20%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어떤 종목은 뭐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가면 30%잖아요. 요새 뭐뭐 뭐 며칠 만에 한두 달 만에 뭐 더블 났더라. 여기에 현혹이 된 거거든요. 반대 상황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반대로 이틀 만에 30% 빠진 거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 생각하시죠? 며칠 만에, 몇달 만에 막 더블 나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죠? 며칠 만에, 2, 3일 만에 30%씩 깨지는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1억이면 3,000만 원입니다. 이틀 만에. 여러분 지키는 매매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가시고 우량주 그러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많이 가면 3% 4%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 뭐 한꺼번에 또 가는 것도 아니고 한 7, 8% 갔다 싶으면 또한 1, 2% 밀리고 또뭐한10% 갔다 싶으면 한 4, 5% 4, 5%까지 너무 많이 밀린다. 잘 가는 종목은 그렇게 안 밀리니까 한 1, 2% 또 밀리고 그러니까 한 10몇 프로 이렇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한두 달 안에. 좀 많이 가면 요새처럼 추세 좋을 때는 한 20%, 30% 정도 나오는 종목들 제법 있습니다만 그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건지도 모르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개별적으로 욕심을 내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저는 파생으로 욕심을 많이 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반나절 만에 벤츠 한대 값을 벌고도 양이 안 차는 그런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깡통을 차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한 3시간 만에 8천만 원 벌었는데요. 4천만 원으로. 벤츠 한대 정도 살수 있잖아요. 되게 비싼 거안 되지만. 그런데 그게 욕심에, 야, 이거 첫 언봉이니까, 제가 그때 풋을 들고 있었거든요. 옵션. 이거 첫 언봉이니까, 내일 한번더 내려가면, 야, 대박이다. 대박은 무슨 대박입니까? 그 다음 날쏙 들어올리는데. 그리고 실컷 털어내고, 그 다음에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밑으로. 원래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 좀 줄이시고, 자, 공부량 좀 늘리시고,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 진짜로. 제가 옆에 봐도, 막 깨지고 있어도, 공부를 안 해요. 자, 좀더 눈물 흘리시기 전에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거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닥터K TV 구독 좀 하시면 좋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송 드린 거, 뭐,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수익률도 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니뭐 말만 그렇게 하고, 니는 얼마나 잘하는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매매했던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겸허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익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 주식 연습생님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로파림꺼이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방송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자,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8시에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저는 실시간 매매 방송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여하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